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인에게 극명하게 갈리는 호불호 반찬 10가지! 어떤 반찬들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생선 가스. 생선 가스의 타르타르 소스가 느끼해서, 그리고 이 생선이랑 튀김이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생선 가스를 좋아하는 편이라. 저는 너무 싫어. 아, 그래요? 여기서 또 갈린다. 이유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번째, 옛날 소세지. 분홍 햄에서 밀가루 냄새가 나서 싫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먹으려고 하면 밀가루 냄새 때문에 저는 잘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생으로도 잘 먹고. 그래요? 그 계란물 묻혀가지고 부쳐먹으면 그거 얼마나 맛있는데요. 이렇게 또 나뉘네요. 네. 세 번째, 해파리 냉채. 이 해파리 냉채의 식감 그리고 비주얼 때문에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자 소스에 버무려 먹은 기억이 있는데. 네. 저는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저도요. 있어요. 그 오이랑 맛살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이번엔 같은 의견입니다. 맛있죠. 네 번째, 마늘종 무침. 밥도둑이라고 불리면서 매니아층들에겐 아주 인기가 있지만 너무 매워서 싫다는 분들도 계시죠. 며칠 전에 반찬으로 나와서 먹었는데. 네. 저는 입맛에 맞더라고요. 저도요. 마늘종으로 볶음도 하고 무침도 하고 그냥 생으로도 먹는데 저는 다 맛있는데, 다만 그걸 먹고 나서 그 냄새가 내가 싫어지는 그런 냄새. 다섯 번째, 연근 조림. 연근 자체를 싫어하거나 그걸 졸여서 먹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럼요. 저는 연근은 뭘 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양배추 쌈. 식감 때문에 또는 그 양배추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없어서 못 먹죠. 저도요. 근데 양배추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맞아 있어요. 잘 쪄서 이 된장 같은 거, 쌈장 같은 걸 싸먹으면 꿀맛입니다. 필요 없죠. 일곱 번째, 코다리 강정. 닭강정과 비슷한 비주얼로 인기를 끌었지만 그 식감이 조금 달라서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코다리 강정 좋아하는데. 저도요. 그거 있으면 밥 한 공기 뚝딱이죠. 맞아요. 여덟 번째, 미역 줄기. 이 미역 줄기 특유의 비린맛 때문에 손이 안 간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주세요. 안 먹을 거면. 밑반찬으로 나오면은 전 식당에서 두 번, 세 번 달라고 해요. 뿔뚝뿔뚝 넘어가죠. 아홉 번째, 오이 냉국. 오이 자체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그 오이가 물에 빠져서 싫다라는 분들이 계시죠. 점심에도 저는 오이 냉국을 먹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미역도 들어가고 너무 좋아요. 맞아. 근데 오이 싫어하는 분들도 많고 미역을 싫어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호불호가 나뉠 것 같네요. 마지막 열 번째, 가지 볶음. 이 가지 식감이 싫다면서 쳐다도 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약간 물컹물컹하죠. 그쵸 그쵸. 저는 잘 먹기 때문에. 저는 한 20살 때까지 가지를 싫어했어요. 이렇게 물컹물컹거려가지고. 근데 이제 엄마가 구워서 한번 무쳐줬더니 너무 맛있어서 그 이후로는 가지를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에게 극명하게 갈리는 호불호 반찬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는 10가지 중에 생선가스 하나 빼고 다 잘 먹는 것 같네요. 저는 분홍 소세지 빼고는 9가지 다 잘 먹는 것 같습니다. 없어서 못 먹죠. 그럼요. 지금까지 호불호 반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소소한 재미가 있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올게요. 더 많은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